스트레스 뭐 이런 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충격 받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 나와도 다 저한테 하는 얘기. 이런 거. 어. 이분도 이런 분들이에요. 놀라지 마시죠. 예, 알려드립니다. 우와.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S5 김유현입니다. 스트레스 김유현입니다. 아, 이렇게 그 앞에 모델 넘버를 얘기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 네. S1 3. 오, 네, 맞아요. 135 10. 네. 그럼 S5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카메라 테스트 그러니까 할 때는 5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공개는 저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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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엉엉지는 뭐예요? 누가 울었나요? 엉엉. 저게 뭔지. 네, 가도 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2023년 배텐에서 초이스한 핫한 신인들을 팍팍 밀어드립니다. 신인 걸그룹 재능 발굴 매력 발산 프로젝트 프로듀스 1077 신인 대전. 배텐 초이스 오늘의 초대 손님, 발랄하지만 힙하게, 러블리하지만 강렬하게, 파워풀하고 감각적인 무대로 무한한 매력을 거침없이 뽐내고 있는 걸그룹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성장형 아이돌, 트리플 S의 세 분, 김유연, 윤서연, 이지우 세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 분씩 먼저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한 분씩. 안녕하세요. S1 서연입니다. 아, S1 서연씨. 안녕하세요. S3 지우입니다. 아, 3 지우씨. 안녕하세요. 저는 유연입니다. 예. S5시죠? 아, 네. 예. 네. 열이 됐어요. 파이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그 S 숫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상당히 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숫자가 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4. S24까지. 네. 와, 대단합니다. 예. 자, 배텐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하고요. 지난 2월 13일 본격 데뷔를 하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겁게 오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예. 주변에서도 노래 좋다고 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야, 그 오늘 어떤 스케줄 하다가 오신 거예요? 저는 자다가 왔어요. 부럽다. 네. 워낙 이제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각자의 또 스케줄들이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자다 왔다 보니까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자, 호랑님이 트리플 S와 트리플 X라지의 만남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이즈가 S 트리플 X라지가 정확히 말하면 3X라지죠. 예. 자, 아무튼 저희가 굳이 트리플 S와 배텐의 억지 인연을 굳이 찾아본다면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멤버인 김채연 씨가 4년 전에 어린이날 특집 때 본의 아니신 분으로 벤텐에 오셨었어요. 네. 예, 그때가 16살 채연 씨가. 우와. 예. 뭐 채연 씨는 별말 없었죠? 당연히 말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뭐. 왜 자기 안 부르냐고. 어, 맞아요. 아, 정말? 오,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엄청 오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오, 되게 고맙네요. 어쨌든 당연히 보통 이렇게 멤버들이 오면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보통. 예, 기억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야, 고맙네요, 진짜. 오늘 세 분들 재밌게 놀다 가시고 숙소에 있는 멤버들에게 배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곡 소개, 팀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인데요. 트리플 S의 타이틀곡 라이징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동안 진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이번 앨범 신곡 소개 홍보를 마음껏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오프닝 송으로 이미 틀었던 이 노래 라이징인데요. 트리플 S 팀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네, 저희 트리플 S는 그 글로벌 최초 팬 참여형 걸그룹으로 예. 팬들의 그래비티라는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닛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룹입니다. 어, 그래비티라는 투표? 투표 이름이 그래비티예요. 투표 이름이요? 네. 오, 굉장히 이름들도 특이하네요. 예. 자, 총 24인조 초대형 걸그룹을 예고하고 멤버를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멤버가 절반인 12명 그리고 이번에 멤버 그 중에 10명으로 지난 2월 13일에 데뷔 앨범 어셈블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을 소개해 주신다면? 이번 앨범은 2월 13일에 저희 10명이서 같이 만들어진 앨범인데요. 예. 1년에 단 한 번 모든 멤버들이 모아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앨범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앨범이 벌써 이름부터 어셈블.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모인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다들 말 잘한다고. 서현이, 유현이 말 잘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타이틀곡 라이징, 곡도 굉장히 잘 뽑히고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나왔다고 K-POP 팬들 사이에 칭찬이 아주 자자한데 라이징 곡 소개를 누가 해주실까요? 네, 네, 또 유현 씨가 네, 타이틀곡 라이징은 팬들의 투표로 결정된 곡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 되게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현대 시대에 꿈을 향해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담은 곡입니다. 오, 예, 좋습니다. 아, 저보고는 몸무게 라이징이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예, 요즘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다른 걸그룹들이 피해가는 힙합 스타일인데 굉장히 멋있다는 반응이 많고 또 깜찍하고 발랄한 무대가 아닌 좀 힙하고 거칠고 파워풀한 무대 잘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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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엔 지우씨가 얘기해주세요. 네. 네. 뭔가 다른 걸그룹 분들과는 다른 힙합 스타일을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그렇죠. 예. 눈치 본다고 질문들이 예, 있고. 자, 이번에 10명이 활동 중인데 그럼 24인조 완전체는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직은 모른다? 미지의 세계 무궁의 무진입니다. 예, 지금 그 S1으로 첫 번째 멤버였던 그 서현 씨가 기다린 시간이 그럼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9개월 동안 멤버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외롭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시절이 지금과 굉장히 반대되는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때 되게 평화로웠거든요. 한 명씩 맞이하면서 그렇게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시절이 되게 지금 그립고 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좀 뭔가 약간 허전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누가 모이니까 허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최고참, 그죠? 그 김치얼업님이 처음으로 공개된 트리플 S 멤버인데 1번에 특권이나 혜택이 있냐고. 특권이나 혜택? 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왕고참의 혜택이 없습니까? 뭔가 이번 앨범에 시작을 제가 엽니다. 오프닝을 내가 한다? 네. 그런 거? 그 외에는 특히 특권은 없다. 네, 모두와 권력이 딱히 없는 거군요. 권력을 원하시는군요? 네. 없는 거 같아요, 딱히. 없다. 트리플S의 단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예. 단군. 자,
그 정식 데뷔 전에 유연님은 오늘 안 나온 멤버 나경, 유빈, 혜리님이랑 트리플 AAA 맞아요. 예, 로 디멘션 유닛 활동을 하셨는데 유닛 그룹은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고 싶죠. 예. 질문 밴드를 밴드를 대신해서 제가 대답해드렸습니다. 예. 저도 보고 싶은데. 예.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회사의 결정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있었어가지고 앨범 10만 장을 팔아야 다음 앨범을 낼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세다. 다른 앨범으로 나오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도 너무 원하시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바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우, 조건 너무 강하다고. 예. 최종 병기님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자, 이번 완전체 활동이 끝나면 두 번째 디멘션 유닛 크리스탈 아이즈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멤버는 서현님, 지우님.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요거는 활동 준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그래요? 세계관이 계속 좀 커지고 네. 뭔가 이제 유닛 활동들이 있는데 헷갈리고 그런 건 없을까요, 멤버들끼리? 이게 약간 세계관이 커지니까 네. 저희가 조금씩 이해하는데 약간 느려지기 시작했고 아,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무엇보다 약간 새로 오신 팬분들이나 친구분이나 지인분들께 세계관을 설명시키고 이해시켜드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이게 사실 팬들은 사실 이게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요즘 팬사인회, 영상통화 이벤트, 팝업 스토어 이런 팬들과 소통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팬들을 직접 만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약간 미디어 댓글로 이렇게 사람들 보다가 예.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니까 좀 이분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약간 거리가 뭔가 랜선으로만 만나는 네. 느낌이었었는데 맞아요. 와, 팬들이 맞아요. 실제로 여기 모이셨어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저희가 심지어 시그널이라는 그 채널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예. 항상 반응을 댓글로만 봤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얼굴은 공개된 상태인데 약간 그렇게 팬분들 계신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랬는데 팬싸를 데뷔하기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와, 진짜 와 계시네. 네, 이런 느낌. 대체 저걸 어디서 보고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여기 계신 거지? 날 뭘 보고 좋아하시는 거지? 와, 그쵸. 진짜 감동이죠. 맞아,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올해 중반에 콘서트 기획 중이시라고 하는데 예, 콘서트 준비를 또 벌써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큰 계획이나 그림 있으실까요? 비밀이죠. 시작 안 한 것 같아요. 아, 시작 안 했다? 아, 솔직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회사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지금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너희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해. 회사 타임라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엠바고가 많아요. 자, 그러면 대표로 한 명이 트리플 S 오행시 홍보를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오행시 이거 어렵습니다. 트리플 S. 네. 자, 트! 지우씨 가나요? 트리플 S를 리 이제 아셨다고요? 플 플레이리스트에 라이징을 추가하시고 에 아니 너 아니. 아, 트리플, 아, 풀부터 다시 해도 풀, 될까요? 풀. 플레이리스트에 라이징을 추가하시고, 앞으로 개, 에 속 들어주세요. 그. 스밍도 열심히 해주세요. 앞으로 사주세요. 아, 제일 중요한 거를. 잘했다. 자, 센스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트리플 S 신곡 라이징을 대놓고 한번 홍보해봤고요. 이번에는 트리플 S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트리플 S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특히소, 트리플 S, 그리고 유연, 서연, 지우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와. 자, 첫 번째 검색어는 숙소 생활입니다. 아, 지금 활동 중인 10명의 멤버가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단체 생활 이거 어떻습니까? 북적북적 할 것 같아요. 이제 10명이 있네. 예.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예. 좀 짜증나는 거 있지 않나요? 짜증난다. 약간 조금 무대 낀다. 그렇진 않다. 그렇지 않다. 방은 어떻게 쓰나요? 아, 방은 둘둘둘 둘둘둘? 맞아요. 둘둘둘 넷? 네. 네. 방이 4개군요. 네, 맞습니다.
야, 네 명이 한 방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방이 커가지고. 오. 그러면 거실은 이제 공용 공간으로. 맞습니다. 네, 맞아. 와, 진짜 북적북적하겠는데요. 화장실 두 개예요. 화장실은 두 개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스케줄을 다 같이 준비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출발하기 전에.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샤워 시간이 10분 넘어가면 이제 10분 전쟁. 여돌인데 10분. 네, 네. 10분 안에 준비 안 하면 이제 소리 지르고. 야! 안 나오냐고. 계속 문 두들기고 막. 언제 나와? 무서울 수 있겠네. 군대 갔다고 하신 분들이. 맞아요. 룸메이트는 그럼 어떻게 정했어요? 룸메는 랜덤 같아요. 맞아요. 랜덤으로. 제비 뽑기. 아 맞아요. 뽑기로. 그랬다가 네. 방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네. 여기 룸메이트 혹시 있나요? 저희 둘이 같이. 아, 김 씨랑. 근데 원래 룸메가 돌아왔어요. 맞아요. 서현 씨랑 그랬을 텐데 바뀌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듣자니 멤버들 MBTI가 전부 P. 아 맞아요. 10명이 다 P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계획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숙소군요. 맞습니다. 네. 와 그러면 방 어떤 룸 숙소의 질서라든가 이런 걸 누가 기강을 누가 잡나요? 전 거 같아요. 유현 씨가. 뭐가 기강을. 있죠 언니? 언니한테 뭐가 있길래 기강을 잡죠? 아니, 언니 뭐 했죠? 규칙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이거 치워라. 깨끗하게 쓰자. 근데 이제 서현 씨가 최초 S1 멤버다 보니까 엄마 같은 성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팬분들이 많이 불러주세요. 왜냐면 이제 멤버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팬분들이 엄마 같다고 항상 해주는데. 어떤 얘기라는데요? 그냥 너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잘 친해질 거고 그러니까 좀 진솔한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그 모습을 팬들이 보고 엄마 같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숙소에서도 멤버들 좀 챙겨주는 편이고. 네, 제가 공개돼서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언니가 들어올 때마다 한 명씩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힘든 거 없냐, 불편한 거 없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멤버들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진짜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중대 사이즈예요, 군부대 같은. 진짜 10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신병 면담 시간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맞네. 예. 숙소에 근데 없는 게 많다고. TV,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믹서기도 없고 토스트기도 없고. 그걸 뭘로 음식을 먹나요? 붕어빵 만드는 기계는 있어요. 맞아요. 약간 이것들이 없는데 붕어빵 기계는 있다고요? 각자 사요. 맞아요. 필요한 게 있어요. 각자 사서 에어프라이기는 이제 생겼고 맞아요, 맞아요. 예. 믹서기는 제가 샀어요. 개인. 진짜 군대 같네요. 필요하면 싸제로 사. 이런 느낌으로. 가슴 아픕니다. TV 주세요. 아, TV 없는 건 너무하네요. TV 주세요. 왜 TV가 없어요? 아, TV 있었는데. 있었어요. 월드컵 예. 볼 때 잠시 있었습니다. 사건 찍겠다고. 잠깐 빌려주시고 다시 가져가셨어요. 아, 근데 저희 월드컵 봤을 때. 예, 예. 저 SBS 보셨어요? 네! 역시 트리플 S 진짜. 네, 선글라스 끼신 것도. 아 죄송합니다. 멋을 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동이니까 중동 느낌 날라고 한 건데. 아,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 근본 있는 그룹이에요 진짜. 트리플 S. SBS로 보는 거죠. 네. SBS는 S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긴 세 개예요. 세 개. 분명입니다. 아 어떻게 SBS 남는 TV 한 10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당 하나씩. 그러니까. 저 최소 방에 하나씩 넣어드려야 되는데. 라디오 센터 저희도 TV가 없다고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TV를 월드컵 때만 넣어주고 뺐다는 것도 좀 네. 진짜 독하네요. 그게 원래 매니저님들께서 쓰시던 TV를 저희한테 양보하셨어요. 월드컵. 네. 근데 도로 뺏는 건 뭐예요? 좋다 빼. 심하네요. 진짜. TV 생기면 진짜 꼭 보고 싶은 거. TV 생겼다. 저희 영상이요. 아, 모니터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라디오를 다시 볼 것 같아요. 참 말도 너무 예쁘게 하네요. 진짜 트리플 S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침착맨.
얼마 전에 침착맨이 편의점에서 트리플 S 포토카드 3개를 사서 언박싱을 했는데 침착맨 아저씨 아시나요? 네. 이말년. 네. 웹툰 네, 작가였다가 맞아요. 이제는 스트리밍하는 네. 침착맨. 거기서 유현씨 카드를 뽑았어요. 오! 예. 예. 이거 못 보셨죠? 아, 저 팬분들이 말씀해 예. 주셔가지고 봤어요, 영상. 예. 네. 오. 그래가지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오, 감사합니다. 예. 네오 알렉시엘 님이 유현님 저번에 그 트리플 S 포카 13만 원어치 내 돈 내서 하셨는데 그 본인이 네. 예. 혹시 그 이후에 또 포카 구매한 적 있으시냐고. 네, 저는 없는데 얼마 전에 집 가니까 박스 채로 있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네, 본가 가니까. 부모님께서 사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집에 지인들 나눠주겠다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로 쓰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순위권에 계실 것 같아요. 네. 대박.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진짜. 네. 뭉클합니다. 아, 그걸로 TV를 사지 그랬냐고 하신 분도 있고. TV 사주세요. 부모님이 큰 손이시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아무튼 그 이거 플렉스를 14만 원치 한 이유는 혹시 제 거 예쁜 거를 좀 뽑고 싶어서. 아, 내 네. 본인 포카를 이제 예쁘게 뽑으려고. 좀 잘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갖고 싶다는 생각에 샀는데 그를 사고 나서 다시 한번 꺼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장롱행. 이 침착맨이 뽑은 이건 혹시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순위권에 있는? 한 그냥 중간? 중간 정도. 바질만하다. 바질만하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진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좋은데 그냥 그 중에 쓰는 게 그러니까. 중간. 듣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솔직하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포카 뽑기 경험자로서 포카는 어떻게 보관하거나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목걸이로 만들어서 메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로? 네. 포카를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네. 트리플S를 홍보해주시는. 아~ 그러니까 근데 포카용 그 앨범 바인더가 있어요. 맞아. 봤어. 아, 바인더 어떻게 생긴 거죠? 조그만 건가요? 아, 파일 이렇게 큰 거에 이렇게 딱 네. 포카를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말이 되는데 목걸이를 하거든요. 군번줄처럼. 네. 아, 그래서 약간 네? 사원증이나 군번줄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다니면서 그거 혹시 뭐예요? 그러면 아, 이게 트리플 S. 네. 네. 아니, 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네. 지하철에서. 네. 알겠습니다. 팬들 들으셨죠? 네. 들으셨나요? 예. 이거 오더 내려왔습니다. 예. 아예 팬들 점호까지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100만 돌파. 우와. 예. 트리플 S 공식 땡튜브 채널이 개설 1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신인 걸그룹으로는 네. 엄청난 기록이고요. 그럼 골드 버튼도 벌써 도착했겠네요.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누가 갖고 계시지? 회사? 회사에서? 대표님? 이것도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컨텐츠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드 버튼 같은 거는 언박싱을 바로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이거는 그러면 그 채널 주인이 그럼 회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언제가 오겠죠, 뭐. 예. 네, 채팅창에 대표님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이름보다 대표님 성함이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요. 정병기 또 넣어야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예. 엎드려라 오고 있고. 자, 데뷔 전부터 1일 1컨텐츠를 매일 올리는 전략으로 구독자를 모았는데 어떤 컨텐츠를 좀 매일 올리게 되나요? 일상을. 일상을. 네. 약간 팬들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네. 계속. 힘을 좀 들이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찍어서. 힘을 들여요. 힘을 들여요. 그렇죠. 뭐 힘을 꼭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매일매일 네. 보여드리는 거죠. 예. 자, 대화하다 보니까 함정이 꽤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네. 예. 자, 그 매일 하려면 계속 매일 찍고 매일 편집해야 되는 건데 안 힘듭니까? 약간 그 컨텐츠 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사람도 많아졌고 이제 맞아요. 우리는 앞에서 이제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거고 또 컨텐츠 팀은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거의 지금 한 5세대 되신 것 같아요. 계속 1년 좀 안 됐는데 경무 힘들어가지고 벌써 다섯 번이나 제작진이 교체됐다. 이거 말했는데 예, 진짜 예. 그날
6시에 찍은 게 9시에 올라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완전 그냥 진짜 대단하시네요. 서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계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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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쉽죠. 완전 갈려나가고 있다고 하신 분 있고 한문철급 컨텐츠 생산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진짜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그 예. 노력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맞아. 달성한 것 같아서 맞아요. 감사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이 진정성이죠 진짜 매일매일 컨텐츠 올린다는 게 물론 갈려나간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예 채팅창에 또 대표님 엎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 뮤직비디오 같은 무대 안무 영상 말고 또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나요 여기서 티저? 나는 그거 같아 그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분위기 그 어색한 분위기 아 그치 그런 게 제일 재밌겠다 사실 신병 들어왔을 때 신병 예 와가지고 이제 뭔가 서현 엄마가 또 타독타독 해주면서 내가 다 챙겨줄 건데 방 여기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런 바이브긴 한데 그런 말은 하진 않고요 첫날부터 근데 첫날에는 저도 그니까 저도 좀 보이더라고요. 점점 변해요. 저도 짬이 점점 생겨가지고 그래 그래. 네 기강 잡는 콘텐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검색어 토크를 좀 하고 있는데 2부에 돌아와서 트리플 S 세 분과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야 100만을 벌써 돌파했지. 와. 밥은 그러면 누가 하진 않고 갖다 주시나요? 시켜 먹어요. 시켜 네. 먹어야 돼요. 네. 아, 가슴이 아프네요. 아 만들어 먹는 멤버도 있어요. 어 여기요. 여기.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마시는 쪽으로. 맞아요. 아, 약간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아니 할 때. 지금 때. 약간 안 쓰고 있어요. 아 붕어빵은 그럼 누가? 아 이게 저희 둘이 룸메여가지고 아. 제가 반죽 싸고. 기계 사고. 아니, 붕어빵 먹고 싶은데 이게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붕어빵 아저씨랑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 그렇죠. 붕어빵 이게 네. 사실 타이밍도 맞아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네. 그게 어렵죠. 그게 또 간절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우리 너무 자급자족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걸로 부침개도 부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와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와, 맞는 기계구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귀엽고 상큼한 본캐와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풀한 무대의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뽐내며 절찬리에 활동 중인 성장캐 그룹 트리플 S의 유연, 서연, 지우 씨와 함께 배텐초이스 프로듀스 1077 신인 대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숙소 생활이 너무 재밌네요. 토크들이. 네. 저희가 지금 검색어 토크하고 있는데 숙소가 뭔가 지금 그 저희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마치 군대 내무반을 떠올리게 하는 있고 예.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브레인. 브레인은 유연 씨 키워드인데 팀내 브레인 이시라고 이대 나온 여자십니다. 맞아요. 멋있다, 예. 멋있다. 아, 멋있다. 졸업을 벌써 하신 건가요? 휴학 중이에요. 휴학 중이시고. 네. 이대 과학교육과 전공이신데. 맞아요. 그로울케님이 원소 주기율표 어디까지 외우시냐고. 딱 수능 범위까지만. 수능 범위까지만. 스웰리.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과학 선생님이 되실 생각도 있으셨던 거예요? 네요, 그냥. 네요? 약간 네요. 제 생각이 워라벨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사범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언제부터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유전이란 얘기도 있는데. 아. 네, 부모님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예, 예. 네.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저도 어깨너머로 어깨너머로 원소 주기율표랑 네 그런 것들을 아니,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네.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사실 분위기 자체가 이제 또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이시면은 이게 또 조금씩 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죠 그러면 혹시 부모님께서 양자역학이다
빅뱅 이론 이런 거를 토론하시고 막 이런 것도 있었나요? 우주에 대해서 되게 항상 호기심이 많으세요. 우주에 대해서? 아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달에 달에? 그래서 잠깐 쪽팔려요. 아니, 예. 자 달에. 아, 창피하다. 예, 예. 각자의 견해가 다르신데 예. 아, 그럼, 외계인 있다 예. 없다로도 되게 많이 싸우시고. 아 엄마 아빠가. 네, 막 네. 그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아니 근데 그, 뭐, 그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들도 또 과학자들도 맞아요. 외계인 있다 없다로 많이 또 그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현 씨는 어떻게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가 제일. 저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외계인 뭐 그 알아서 살겠지. 네. 있으면 뭐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는 거고. 아. 내가 뭐 알아서 뭐 하게 이러지. 맞아요. 근데 부모님은 내 앞에서 그걸 토론하시는 거예요. 약간 격양돼서 토론을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이트하지 않아요. 딥하게 네. 되게 네. 토론하시면서. 그리고 결론은 막 싸우고 그러실 때도 있었어요. 어, 심지어. 평화를 위해서 외계인 분들이 있으시면 있다고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누구한테 동의하진 않고 나는 진짜 상관없다. 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다. 나사가 얘기해주지 않을까. 나사가 나중에 알아서 할 거다. 그때까지 우리의 그거는 의미가 없다. 아 알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외계인 분들 연락 기다립니다라고. 예 서현 씨는 어떻게 외계인 있다 없다? 저 그거 딱히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상식 안 궁금하다. 있으면 뭐 있겠지 뭐 이렇게. 네. 지우 씨는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을 수 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사실 뭐 이 브레인이라고 또 했는데 공부하기랑 아이돌하기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수의 편을 들기 때문에 예.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공부가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층이 더 많으니까 네, 학업층이 더 많은. 많으니까. 다수의 그걸 들고 싶어요. 현명하다고 진짜. 머리 좋은 거 맞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예. 시험 잘 보는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알려주신다면? 수험생들한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명언이에요. 진짜 명언이에요. 시험 시간에 집중하기가 또 쉽지가 네, 않아요. 맞아요. 실전인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면서 중간에 놔버린 타이밍이 오거든요. 끝까지.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아 맞아요. 중껑마. 네,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스트 드라이버 서현 씨의 키워드입니다. 서현 씨는 트리플 S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신다고? 네 운전면허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네. 예. 운전은 어느 정도 실력이에요? 운전면허 딸 때. 굉장히 칭찬의 말 들으면서 땄습니다. 그 선생님께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 정도로? 네. 학원 선생님들 보통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딸 줄 알았습니다. 한 번에 다 땄거든요. 감점 요인 전혀 없이? 네. 만점? 거의. 아, 만점은 아니군요. 감점 요인 조금 그 있어. 뭐지? S자. 그 순서가 뭐였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두 번째 시험 그 도로주행? 기능은 100점이었고 도로주행은 두 번 깎였는데 근데 그냥 깜빡이 좀 빨리 끈 거랑 그냥 뭐 우회전할 때 위험했다 이걸로 운전할 때 위험했다는 안 좋은 평가 우회전할 때 위험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운전을 해서 뭐 이렇게 가끔 드라이브로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러기도 하시나요? 그 뒤로 한 번도 운전을 못했어요. 회사를 들어와가지고. 아 면허 따고 운전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롱 면허네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저도 운전 너무 하고 싶거든요. 아하. 차 좀 빌려주실. 차를 빌려드릴까요? 네. 옆에 타실래요? 아 도로주행을 좀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 운전 교육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 진짜요? 예. 이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운전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서 얼마든지 또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 대박 알겠습니다 또 하시는 거라서 그러니까 안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그 아이돌들 오시면 절대 안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운전면허 아직 아예 없으신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따려고 기능까지 봤었는데 예. 네
기능 한번 떨어지고 그 운전을 못 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반대로. 그냥 개념이 진짜 없다. 개념. 그 감각이 없다. 막말을 들었네요. 개념이 없다. 막말을 들었네요. 예. 아 약간 그 거리 감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넌 개념이 없어 학생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 운전에 대한 인식 감각 이런 걸 얘기한 거겠죠. 네. 아, 약간 뭐 도로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기능을 한번 떨어지셨다.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 거. 그래서 그때 기능 한번 떨어지고 그래도 기능은 다시 붙자해서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준비하다가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아,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상처 입을 정도로. 네. 그 아버지께서 연수를 해주신다 해놓고. 안 해주셨어요. 겁을 먹으셨다. 네, 각하기 싶지가 않다고 하셨어. 보통 따님이면 아버님께서 꼭 해주실 텐데도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게. 사고 나겠다. 하지 말자. 네. 아빠 되게 현실적이시네요. 현명하시다고 하신 분 있고, 아버지의 손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럼 지우님은 운전면 아직은 생각 없으시고. 전 미성년자예요. 아 그렇구나. 네. 2005년생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생일만 예. 지나면 맞아요. 지나면 바로 딸 거다. 해보고는 싶은데 제 실력을 몰라서. 그래서 어렵지 않죠. 예, 금방 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병아리. 병아리. 지우 씨의 키워드 팬들 사이에서 병아리로 불리시는데 얼굴도 이제 병아리상이시고 그죠? 보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예. 네. 근데 키는 또 172로 팀내 최장신. 맞습니다. 예. 반전 매력의 소유자고요. 네. 키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신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키 번호를 쓰면은 중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약간 자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1년 동안 10cm, 10cm씩 막 이렇게 크고 막 그랬어요. 1년에 10cm씩? 네. 중학교 때? 중학교 입학할 때 제 기억으로 제가 160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졸업할 때 170? 와. 중학교 졸업할 때 170이었다. 와, 진짜. 덥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키가 거의 발사됐네라고 하신 분들. 예. 유전이냐고. 그 부모님도 키가 크신가요? 아니요. 부모님은 둘 다 평균이세요. 부모님은 그렇게 크시지 않은데도? 네, 평균이시고. 동생이 커요. 동생도 크시고? 동생이 저보다 커요. 더 커요? 남동생? 네, 맞아요. 남동생인데? 네. 지금 고등학생이요?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180? 180. 그렇군요. 그럼 할아버님이 크셨을 수도 있고, 그죠? 삼촌이 크세요. 삼촌이 크시고. 그렇군요. 2005년생이라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장판이 안 다치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성장판 검사하는 방법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장판. 뭐더라? 이렇게 막 뭐 하면은 해서 아프면 성장판이. 이게 뭐더라? 아프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막 이렇게 뭐 손으로 뭘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걸 꺾어 가지고 아프면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거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뭐야? 괜히 따라했네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냥 전혀 아픈 거라고. 예. 혹시 키가 커서 불편한 점도 있나요? 다들 약간 막 부럽다 라고 해주시는데 이제 뭔가 다닐 때 너무 우뚝 서있는 느낌이라서 항상 부모님이랑 신발을 사러 가도 굽 있는 거 절대 안 샀었고 그리고 바지 같은 거 하나 살 때 허리가 맞으면 기장이 안 맞고 기장이 맞으면 허리가 안 맞아가지고 바지를 사면 무조건 수선을 했어야 했어요. 와 진짜 완전 모델 사이즈 느낌이니까. 예. 야 그래요. 부럽다고 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자 뭐 닉네임은 병아리인데 전혀 병아리가 아니에요. 타조급이에요. 자 다음 검색어 운동돌. 보니까 세 분 다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서현 씨는 아이스 스케이팅. 예.
그리고 유현 씨는 수영과 스키. 지우 씨는 하키와 수영. 야. 아니 근데 운동을 이렇게 배우신 건가요? 체계적으로? 소연 씨는 스케이트를. 제가 아이스케이트를 지금 잘 타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본인도 처음 알았다? 네. 타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제가 타본 지 되게 오래됐다가 최근에 그 저희 컨텐츠로 카에데라는 친구가 타러 간 적이 있는데 카에데가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좀 잘 타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잘 타는 건지. 아, 그래요? 한 번도 타봐가지고. 어렸을 때 어디서 배웠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카에데님보다 잘 탔기 때문에 내가 잘 타는 것처럼 나온 거다? 그런 거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고수가 된 거다?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뭐지? 처음 타는 거긴 한데 저 혼자 한 6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오, 타고난 부분이 있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히 운동을 내가 배운 건 없고 네, 지금까지? 네, 배운 적 없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스케이트도 장롱면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태생적 스케이트, 그렇죠? 태생적인 거죠. 예. 유현 씨는 수영과 스키를 배우신 건가요? 둘 다 배우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저도 아이스 스케이트랑 스키를 잘 타는 것 같아요. 아, 스케이트를 잘 타시고? 네, 스키랑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키는 어느 정도 실력이신가요? 스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좋다기보다 제가 지각 능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 1대1 강습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겨우 이제 좀 탈 줄 아는?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강습 항상 가서 받고 그랬었어요. 자주 가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잘 느는 느낌은 아니었다. 네. 스케이트는요? 스케이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속 가셔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러니까 부모님은 약간 저한테 그런 지각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싶은 거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띨띨하다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하지? 약간 공간적으로 뭔가 운동신경이 안 좋았어요. 약간 몸을 다루고 뭐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잘 부딪힌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잘 넘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네. 예. 아니 오늘 별명 하나 만들어. 아니야. 네. 싫어 이거. 그래요. 네. 어휘 선택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신 분 있고. 시한폭탄 김유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네. 수영도 배웠었어요. 수영은 어느 정도 또? 수영은 이제 제가 그게 배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회원밖에. 그래서 아 배영도 할 줄 알아요. 배영을 하시고. 누워있는 게 배영인 거예요? 물에 떠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나아가지는 못하고 떠있을 수 있어요. 약간 물에 빠진 수준으로 네. 떠서 생존하고 있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운동돌인데 운동돌이라고 저희가 검색어를 해놨는데 네, 지금 일단 두 분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지우 씨는 하키. 찐 여기있다. 하키. 하키는 맞습니까? 네. 네, 하키 선수. 어린이 때. 와우. 아이스 하키 아니면 그냥 필드 하키? 그 인라인 하키라고 있는데. 인라인 하키. 그거 선수를 했었고. 야. 아이스 하키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배웠었어요. 아이스 하키도 하셨고.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와, 실력이 네. 그러면 꽤. 원래. 선수 될 뻔해서 하신 거예요? 선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오.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제의도 좀 있었고 선수로 갑시다.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부모님이 아 그때 그랬었다 하는데 이제. 야. 그 국가대표 2라고 여자 아이스하키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중계했습니다. 오. 거기 또 제가 또 거기 또 영화. 하키 가르쳐 주신 게 저희 하키 팀 감독님이셨어요. 아 진짜? 네. 오. 이런 이런 인연이. 예. 제가 거기서 또 조진웅 배우님이랑 같이 또 중계를 해가지고 예. 또 다시 보시면 또 멋져 보이실 겁니다. 예. 숨 쉬듯 자랑했네요. 그 혹시 그러면 또 어필하고 싶은 운동 재능이 있다면 유현 씨는 없으실 것 같고. 예. 저도 스키를 좀 잘 탔었어요. 아 스키는 잘 타신다. 근데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스키 한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맨날 겨울마다 저도 타러 갔었는데 제가 고급을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완전 활주를 해버려서 그
망이 있고 그 산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 그 철 옷도 있었는데 그 큰일 나는데? 이렇게 뚫고 나갔다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 타러 갔는데 제가 극복하지 못하고 초급만 탔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진짜. 네 지금은 뭐 건강합니다. 많이 안 다치셨고. 네 많이 안 다쳤어요. 다치지도 않았어요. 진짜 위험해 근데. 맞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쨌든 근데 용감하게 한번. 네 용감. 고급 코스에서 한번 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그럼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결국 초급을 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저희 실력을. 아 측정 불가. 고급을 네. 한번 도전했는데 그때 조금 실패로 돌아갔고. 한번 도전한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아니었고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네. 고급 그게 좀 사고로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게 초급으로만 간다. 네, 그래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려고 이제. 이제 시작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 셀카 장인. 유연 씨의 키워드인데 유연 씨가 멤버들 사이에서 유독 사진을 또 잘 찍는 걸로 유명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언니가 사진에 진짜 진심이에요. 셀카의 셀카. 진심. 셀카의 진심. 잘 찍으시고. 네.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것도 잘 찍어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네. 네. 그렇죠. 배신이다. 잘 찍어줍니다. 네니오 나오고 아니네 나오고. 저 얼마 전에 찍어줬거든요. 뮤뱅에서. 인기가요도. 은혜를 모른다. 예. 언니 잘 찍어줘요. 맞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돌스러운 셀카 사진부터 SNS 갬성 사진도 잘 찍으시고. 이게 어떻게 좀 분리가 되는 건가요? 네, 아이돌 셀카는 이제 귀여워야 돼요. 귀엽게? 귀엽거나 완전 분위기 있는 그런 난 가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수 네, 인스타는 약간 인스타가 뭐죠? 땡스타 네, SNS에서는 약간 좀 나는 사진 찍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쿨하게? 네, 그리고? 찍혔네? 뭐 이런 느낌? 찍혔네. 그리고 그냥 분위기? 분위기 약간 그런 감성들로 약간 개의치 않지만 사실 엄청 노력한 사진인 게 포인트예요. 저 이따가 그 녹음 끝나고 네. 한번 저희 카메라 좀 드릴 테니까 네. 배텐을 약간 찍혔네 이런 느낌으로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그거랑 또 아이돌이 배텐에 왔다 이런 느낌으로 예. 꾸안꾸 느낌 하나랑 네. 예, 아이돌 느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서현 씨도 눈동자가 굉장히 크고 예뻐서 사진이 잘 나오는 편이시라고. 눈동자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나의 눈동자. 저는 눈을 크게 뜨면 이게 뭐지? 눈을 크게 떠도 이 동그라미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눈동자가. 눈동자가 다 안 보인다고요? 아니 눈동자 끝하고 검은 눈동자가. 네. 약간 그러니까 다 안 보이네요. 조금 뭐라 그러지? 위에 흰자 아래 흰자가 다 안 나오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저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하신 분. 저는 눈이 잘 안. 전 눈을 크게 떠도 그게 잘 안 돼요. 네. 안과 가면은 그 훅 하고 바람 넣는 거 있죠. 네. 네. 강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잡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모티콘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대박. 예. 그렇죠. 실룬캐라고 하신 분인데. 자 그리고 또 지우님은 사진 찍을 때 시그니처 포즈 있나요? 시그니처 포즈. 저는 셀카를 진짜 못 찍어가지고. 셀카를 못 찍는다? 네. 그래서 원래 막 왜 그렇게 찍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요. 네. 언니들한테 강의를 받고 있어요. 요즘 좀 개선됐나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좀 찍어줄 때 포즈를 취하는 어떤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혼자 찍을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남이 찍어주면 약간 고장나가지고 아직 좀 어색해가지고 이러고 뭐 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트리플 S의 제너레이션 듣고 돌아올 텐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 제너레이션은 네. 저의 이제 사라진 AAA의 타이틀로 이제 억압된 사라졌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억압된 소녀들에게 약간 일탈 같은 노래고 하고 싶은 걸 하자 이런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자 듣고 옵니다.
AAA라고 하니까 건전지 같다고 해서. 작은 건전지. 방전. 방전 됐다 이제. 방전. 덥죠 여기가 좀. 아 오늘 또 따뜻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참 냉방이 여기가 곧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아 벗어도 돼요? 네 벗어도 돼요. 차가운 물 드릴까요? 어, 아니요 이미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프로듀스 1077 트리플 S의 유연, 서연, 지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팬들이 원하면 다 한다. 해달라는 거 거침없이 다 해주는 팬 서비스 코너 일명 트리플 S 다 보여주라이징 이라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팬들이 좀 원하는 것들을 미리 보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귀여워라이징님이 신인이라면 개인기가 필수죠. 라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오디오 개인기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있어요. 누가 합니까? 지우 씨가 하나요? 아 이게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보다가 어떤 분이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라에몽? 네. 예. 따라해봤는데 이제 그거를 예.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웃다가 그 이후에 그 어떠한 말도 안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죠? 그리고 제가 멤버들한테 몇 명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어떠한 반응도 안 해줘요. 하지만 그것을 오늘 한번 해보겠다. 전 국민 앞에서. 근데 이게 예. 왜 그러냐면 복불복이거든요. 될 예, 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어. 저희는 잘 안 되는 걸 오히려 더 원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들은 좀 약간... 특이해가지고 실패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파이팅. 귀엽다. 이게 뭐야? 아니 대나무 헬리콥터. 해줘. 시동 잘 걸었어. 시동 잘 걸었어. 같이 하거든요. 이거 약간 네. 복불복이어서. 예. 대나무 헬리콥터.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이런 거를 저희는 좋아합니다. 예. 잘했어요. 예. 오늘은 실패였던 걸로. 오늘 나의 개인기 몇 점? 안 줄게요. 스스로. 안 준다. 왜 부모님이 할 말 잃으셨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셨고. 예, 부모님 힘드셨겠다. 시동 거는 건 좋았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다른 분은 여기서 끝. 개인기는 지우님이 대표로 맞는 걸로. 마! 네. 다른 분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시동형 개인기 시동. 예. 아 그럼 앞으로 시동으로 바꿔야겠다. 네. 시동 거는 개인기. 아 오케이. 아 시동 거는 개인기로. 예. 자 완두콩님 다들 낯가리는 것 같은데 낯가리는 DJ 포함해서 야자타임을 해주세요. 말 놓고 서로 고쳤으면 좋겠는 거 한 가지씩 말하고 아름답게 덕담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서로 반말 안 하나요? 반말해요. 네, 서로 야자하죠? 야자. 네. 예. 아 저까지 야자를 하라는 거군요. 저만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걸 제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말 실수할 것 같아요. 유현 씨 할 것 같아요. 유현 씨 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경기 선생님이 긴장하실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채팅창에 이미 여러분이 할 말들보다 더 심한 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드리고. 러브팡탈님, 우리 유현이가 애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유현이 버전의 귀여워서 미안 챌린지 꼭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네. 이게 뭐죠? 귀여워서 미안. 예. 해볼게요. 아 제가 노래 불러야 되는 건가요?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틀어드려야 되나?
아니야. 쥬. 아. 지우가 불러주는 거. 불러주는 거야? 응. 시동 거는 지우가. 한번 불러줘. 제가 사실 이거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흥얼거릴까? 흥얼거려줘. 같이 해줘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흥얼거려볼게. 다시 시작. 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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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트라우마가 떠올랐어. 아, 저도 이거를 얼마 전에 뭐 땡튜브 채널에 나가서 했는데. 아, 진짜? 아, 이게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챌린지 찍어주세요. 이거를요? 같이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아, 저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아, 해야죠. 당연하죠. 저도 이거 아무래도 제가 다 따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님. 우리 지우가 데뷔 전에 연기도 했었습니다. 띠드버거 사주세요 하는 연기 해줄 수 있나요? 대사. 예, 여기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아, 연기는 어디서 하셨죠? 아, 제가 그 원래 아이돌로 데뷔를 하기 전에 배우로 잠깐 배우를 하려고 했었어서 예. 약간 웹드라마나 서바이벌 오디션 티저 같은 거 찍고 그랬었거든요. 아, 준비된 연기자. 그러면 이건 뭐 이 정도 대사는 너무 눈 감고도 하겠네요, 그렇죠? 띠드버거. 이거 약간 언니들이 헤드셋을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우리 들리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잘 들려.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오빠,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띠드버거. 오. 아, 대단해, 진짜. 아. 대단해. 예. 네. 팬들이 원한 네. 거니까 그죠. 띠드버거.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또 트리플 S. 예. 예비 깐느 여우주연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무비트레이님. 어, 서연이가 마블 마니아인데요. 베디도 마블 좋아하잖아요. 서로의 최애 픽을 공유하고 가장 재밌었던 마블 영화도 추천해 주세요. 어, 마블 좋아하시나요? 네. 어,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다? 네. 요즘 나오는 그 인피니티 사가 이후 것들도 좋아하시나요? 네. 어, 좋아하세요? 어? 그러니까 네. 그 뭐라 그러지? 엔드게임 이후의 네. 것들. 네. 아. 뭐가 제일, 뭘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블 볼 때마다 항상 심장이 그 두 반응하거든요. 어, 진짜? 네, 근데 가장 많이 반응했던 거는 뭔가 엔드게임 보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엔드게임 때? 네. 그게 최고였죠, 정말. 진짜 좋아합니다. 아, 더군다나 이 데뷔 앨범 어셈블이 됐을 때 뭔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셈블. 어. 더군다나 어셈블이에요, 그죠? 야. 마블 매니아인 줄 알았으면 제가 타노스 장갑이라도 갖고 올 거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우와. 아니에요. 타노스는 별로 안 좋아해요. 타노스는 별로? 아, 나의 아이언맨을. 아이언맨.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세요? 아, 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한다? 타노스만 빼고? 네. 어, 타노스는 왜 별로? 타노스요? 네. 생긴 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턱에 머핀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 맞아요. 빗자루. 그쵸, 그래.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마블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어, 타노스 좋아하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타노스가 끼는 그 건틀렛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해외 구매해가지고. 아! 예, 그거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해외 구매하시는 거 있으신가? 그 뭐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는 그 망토. 망토는 아니고 망토라고 다니면 제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40대 아저씨가. 건틀렛은 괜찮은 건가? 건틀렛은 그 건틀렛은 아. 세워놓으니까. 아. 네. 네, 그리고 그 타임스톤 그 목걸이. 아. 목걸이. 그거 차고 다니시나요? 차고 다니는 거 같고. 차고 다니는 건 좀. 그럼 저희 오브젝스도 차고 다니라고 해줘. 아, 포토카드. 네. 아, 알겠습니다. 어. 하긴 사놓고 차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그것도 전시를 해놓는 용도. 네, 그런 용도였었고 또 그 아이언맨이 찬 마지막 건틀렛도. 어, 그것도. 그것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럼 다 해져 있는 건틀렛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아, 딱 튕기기 전에. 아, 예. 어, 디테일하시네.
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마블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이죠? 아, 저 그거 좋아, 그분 좋아해요. 누구요? 그분? 이게 뭐야? 어? 방패. 어?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일단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방패니까, 방패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잘생겨서. 네. 어, 그렇죠. 잘생기셨죠. 엄청 잘생겼죠, 진짜. 네. 알겠습니다. 어, 마블 얘기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줄이야. 자. 시밀러 제이님, 저도 유연이처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못 듣는데요. 제발 일어나라고 쓴소리 좀 해주세요. 알람 소리를 잘 못 들으시나요? 제가 오늘도 사실 2시 반 아웃인데 25분에 일어났어요. 오후? 그것도 매니저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오후 2시? 네, 오후 2시.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요? 스케줄 바빠서. 아, 아침에 주무셨군요? 네, 늦게 자가지고. 어, 새벽까지 스케줄을 하느라고. 어, 지우님이 외면하시는데 차마 예. 네, 맞죠. 제가 잠이 좀 많아요. 아~ 오랜만에 좀 늦게 할 수 있어서 잤는데 이제 5분 전에 일어나 버려서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뭔가 멤버들 다 일어나기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간만에 이렇게 자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어, 이 피곤한 와중에 또 베텐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베텐은 와야죠. 너무 재밌어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어. 윤지영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 있는지 한 분씩 좀 추천해달라고. 기억나는 대사나 명대사. 영화 보는 거나 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아~ 명대사. 아~ 연진아? 멋지다. 아, 멋지다는. 멋지다 연진아. 죄송한데 박수를 누가 이렇게 쳐요? 예? 이거죠 이거. 예. 네. 이거 지각 능력이. 지각 능력. 예. 해병대 박수를 누가 칩니까? 김정은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수령님 박수. 예. 화투 섞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알겠습니다. 아, 그 또 지우 씨는 혹시 재밌게 본 드라마? 저는 옛날 드라마를 갑자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아, 오히려 옛날 거를 뭐 네. 보셨어요? 궁이요. 오! 궁? 오. 윤은혜 씨 나온 궁? 네.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건데. 제가 두 살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오.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서 봤다가. 네. 찾아봤어요. 오, 그 원래 그 만화였잖아요. 그 원작이. 맞아요. 아니었나? 그 만화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 그렇군요. 궁. 예. 알겠습니다. 어. 추천. 다른 청취자분들께 추천. 궁 한번 보셔라. 네. 예. 자, 우리 또 서현 씨는? 저는 마블. 저도 아, 마블. 마블 말고. 어, 뭔가 드라마. 저 더 글로리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더 글로리. 어, 최고의 화제죠, 또 최근에. 맞아요. 또 혹시 보시는 건 재밌게 본 거?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끈기 있게 잘 못 챙겨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가장 재밌게 봤던 게 더 글로리 같아요. 더 글로리. 끝까지 다 봤거든요. 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시즌2가 나오죠. 맞아요. 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트리플 S의 세 분과 토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니까 어, 금방 100만 뚫고 또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또 활동하시다가 꼭 와주시고. 자, 일단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아까 이거 설명을 잘 못했는데 저희 여기 ASMR 부분은 넣지 않고 그 시 듯이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게 소리가 어쨌든 간에 다 들려야 되니까 속삭이듯이만 해주세요. 너무 진짜 ASMR 하듯이 너무 안 들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속삭이듯이 지금보다는 작게. 네. 조곤조곤 한 그 정도. 진짜 ASMR처럼 소리처럼 할 필요는 없고 조곤고요. 멤버들끼리. 나 진짜 무참 실패. 무참 실패. 너 너무 저럴 것 같아. 나 못하고 나. 나 웃음 못하고 지금 실패해도 계속 저희 NG 없이 가는 거니까 네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속삭이지? 그냥 언니. 제목 라이징 이런 식으로. 제목 라이징.
그 정도 곡은 조금 더 크게. 제목 아 어 리. 리. 네. 본인 목소리 들으시면서.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지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베텐에 이렇게 바쁜 중에 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솔직하게 다 거의 별명까지 만든 것 같아요. 지윤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개인기를 하나 새로 찾아가지고 시동 개인기. 아, 네 너무 좋아요. 예 유현 씨는 오늘 그 나오신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좀 전화 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네. 예, 아, 뭐, 채팅창에 계속, 별명을 계속 지금 반복 재생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진짜요, 괜히. 잊어주세요. 뭐. 예, 자, 너무 감사드리고, 자, 트리플 S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로 프로듀스 1077 트리플S의 ASMR 띄워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라이징 노래 트리플S 소스트 꿈이 아닌 현실의 대자부 단단해져 고난을 내기주 소스트 소스트 꿈에서 본 내 모습 대자부 고통이 지나고 달라진 느낌으로 비바람 좀 더 세게 더 강해지길 바래 날 믿어 Just let me And I never let things go Always closer 빨리 따라와 You just follow 랄랄랄라 지금까지 트리플 S의 서연이었고요. 저는 유연이었고요. 저는 지우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트리플 S 꿈꾸세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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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더우셨죠? 아, 좋으셨죠. 유현 씨 그 사진, 아이돌스러운 사진이라 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혹시 찍어주신 거예요? 네. 셀카인 거죠? 네, 참하는 셀카 하나 남짓사. 뭐 찍을 수 있어? 이제 찍어줄 수 있냐고? 남짓사 한. 소리 계속 나가고 있어요? 오, 찍어줄 네. 수 있지. 내가 찍어주는 거야? 고마워, 서연아. 일단 먼저 찍어볼게요. 아, 너무 웃겨. 아. 아. 지광군요. 이게 일본 노래라서 방송에는 못 나가고 이거 맞나요? 어, 맞아요. 아 이거 이제 하는 건가요? 와 아니! 끊었어! 나 언제 다시 하면은 할 것 같은데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닌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 여기다 이렇게 뭐 기댈까요? 너도 모르고 할 수 있어. 오오오 잘한다. 아
아, 웃지 마세요. 와 아이돌로. 아 이거는 그냥 감성이요? 어 쿨하게 쿨하게. 이제 와 물 흘렸어. 어떡해 어떡해. 어 시원해. 아 괜찮아요. 진짜 좋은 거였어. 시원해. 아 이거 나가고 있어. 아 목소리 나가고 있는데. 어, 나가요. 방송 끝난 다음에 이렇게 웃겨. 카메라 상황 되게 웃겨. 치마 다 젖어서 그쵸 이러서. 네 된 것 같아요. 아, 컵에 대한 지각 능력이. 컵에 대한 지각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찍어줘? 찍어줘. 찍어줘.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아. 심한 거 너무 젖었어. 너무 젖었어. 아니 그거 분무기로 뭐 하는 거야? 식물에 요즘 지와 등 좁아 숙여서. 아니 왜 혼자 흠뻑쇼를 해? 잘 하고 있어? 응. 오, 언니가 별로 안 좋아할 거. 그 분무기도 아니고 저거 그 손세정제야. 손세정제를 왜 다 나한테 뿌려. 잘 나오고 있니? 응. 고마워 세연아. 아 외워서 어, 어 저를 찍은 거예요? 어, 어, 야, 인스타 와, 대박! 인스타 감성이 인스타 감성 이거 제가 잘 찍어요. 야 나도 저렇게 찍어줘. 나도 감성 있게 찍어줘. 치마 다 젖어놓고. 아니 언니 그거 맞아? 너무 지금 너무 야 나 찍어줘 나 찍어줘. 알겠어. 약간 고뇌하는 이렇게 이쪽에서 찍어줄 수 있어? 어 갑자기 왜 뿌얘졌지? 잠시만 저한테 닿지 않았어요. 아 네. 아 약간 이런 거 보고 있는 거. 뭘? 어 이게 방송 언니, 끝나고 빵빵 터져. 팬도 들어. 팬 봐봐. 팬 여기 꽂고 약간. 어, 어. 그게 뭐야 그게? 오늘 되게 이상한 사람 처음 나와. 채팅창 2대 광인이라고. 고마워 이쯤 했으면 돼. 응 고마워. 아 너무 웃겨. 아, 사진 다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에 올릴 사진 단체 사진도 하나 찍을게요. 아, 네. 네. 오빠랑 같이. 이거 좀 보면. 개그 캐들이었어. 어. 이런 구도 괜찮네.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너무 안 받았잖아. 가운데 도레미파 가운데 아 가운데 오빠 가운데로 반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그리고 혹시 감사합니다. 페이퍼로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오늘 내가 분이 제일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찍어주시면 지우가 딱 제가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 오빠가 뒤에 나오실 거예요? 네. 우리끼리 찍어? 아니 오빠 우리끼리 찍어. 우리끼리 찍어. 내가 쓸게. 아 너무 지게 찍었어. 나는 원래 작게 찍어. 원래 오빠 뒤에만 찍 조그맣게 나오는 게 예뻐요.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겼어요. 방송 끝나고 빵빵 터지네. 진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1대1 위원으로 올라온 것 같아. 왜? 폰 꺼. 폰 꺼놔. 꺼야지 이거. 그럼 이제 나한테 전화 온다? 전화할 수도 있어. 아니야.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푹 주무시고 다음에 또 푹 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배출 다시 해야겠구나.